선수 교체. 아니 블레싱이 빠지고 고스트가? 고스트 포지션에 와드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서포 자리로 가는 거예요? 1세트가 뭐 베이가를 네. 중심으로 재밌는 맨픽 구도와 좀 색깔이 강했다면 2세트는 라이벌 매치 느낌도 많이 나요. 정석적인 상황에서 그레이브즈 대 트린다미요. 오리아나 대 뭐 그러니까 리신 대 신자우도 그렇고 오리아나 대 빅토르도 그렇고 징크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그러네요. 많이 봐왔고 정석적이면서도 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현재 현패치 1승 4패로 승률 자체는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사이드 주도권 챔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이 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프리디뿌리온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조합이 딱 꾸려지면 무난히 반반 갔을 때 할 게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파괴력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중심을 잡아줄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오더도 오더겠지만 그냥 서로 호흡 자체가 잘 맞죠. 네, 돌죠. 네, 이거 진짜가 봤습니다. 네. 이거 3대3이네요. 이면 모르겠는데 알리 한번 밀어냈고요. 조금 들리면서 잡았어요. 그렇죠. 이게 드레드는 컨디션이 좋았던 상태라서 네. 좀 버티고 드레드가 드리블링. 그때 원파가 또 한 빠지면서. 네. 그렇죠. 와! 대박! 아니 이거. 자, 원딜은 서로 전멸은 있긴 합니다. 다시? 선물끼리 만나고요! 이게 하나가 먼저 오긴 하는데 그거 믿고 덤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전선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 오긴 왔는데 빅토르가 위에서 쪼여요. 빅토르가 위에서 쪼이고 자 한번 띄어요. 이러면 자 헤나가 또 갈아버리죠! 근데 오리아나 잡히면 드레드가 일단 잡혔고 미신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맹신한 것 같아요. 오리아나가 네. 먼저 온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맹신한 것 같습니다. 네. 디에스타가 우리한테 이거 봐봐. 먹긴 먹고 그 후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그렇죠. 이거 조이기 들어가나요? 먹긴 네, 디에스타 조이기 들어가. 네, 그냥 한번 뭐 밀어내면서 빅토르 조르 쪽을 충격파. 그다음에 드리블 좋아요. 물리면 일단 아직까지 드리블 좋아요. 빠지고 뭔가 보여. 근데 중력포는 없어요. 체력 빠져 날아가서 이렇게 물리면 그래도 발로 차주고 드리블 좋습니다. 이게 막 어떻게 징구이게 만드는 새끼야. 일단 지금 전멸 빠진 챔프들이 페디프리온 예. 쪽에 좀 많아서 그 진영이나 CC 연결 안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딜라이트 포지션이 좀 매섭긴 한데요. 탔다가 네, 무거체로 빠진 상태 잘 밀어주고 있어요. 네, 자, 월급 포화 떠서! 자, 근데 연계가 깔끔하게 안 됐고 전력을 먹었는데요. 그러면 알디 그냥 꼬리자르기 들어가나요? 약간 도망가야 되는 각이. 네, 알디 꼬리자르기 한 3명 정도는 그렇죠. 이게 네. 일반적인 것 같고 드레드가 일단 보고 있다가 총에 초토화 있거든요. 추격 발차기가 가르네. 테나 하나 날까 앞에 잡았어요. 칸나가 제 마무리했고요. 와 근데 드레드가 살아나간 상태 다시 계속 아빠. 저 다섯 명 결혼이 있습니다만 팀으로 계속 굴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프레디프리온이 이번 게임 같은 경우 분명 탑은 사실 이제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미드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체 쪽이 좀 밀리고 있어서 이렇게 막 긁어요. 체력 관리 안 되면 추가적으로 뭐 들어옵니다. 예. 그렇죠. 알리스타예요 상대는. 뒤쪽 엄티도 또 창 들고 오고 있고요. 네, 한번 받고. 상대는 알리스타예요. 네. 그래서 바이탈. 근데 좀 깊이 들어온 느낌 드는데. 바이탈을 일단 바이탈. 따라가자. 바이탈을 잡아냈고요. 이러면은 득점 한 거죠. 그렇죠. 리신도 위에 있는 거 트린이 봤어요. 더 가죠. 타오냐 고스트냐. 일단 타오부터 긁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예 박살이 나면. 아무리 위에서 이득을 어느 정도 본다 그래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야 주도권 있으니까 편한 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때 가능하면 미드라도 밀고 싶었겠지만 그 전에 라인을 지우고 버스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리스타 칸나는 물 엄두를 못 내요. 혼자도 그러니까 길을 열었어요 칸나가. 그냥 뭔가 이렇게 저벅저벅. 근데 그러다가 포킹 업티 반피 사건 진짜 이거 사람 덕분이지 이게 초아 초도와 이거 조금 나갔는데요. 리드 아빠다하고 드래곤도 묻히고 혼자가 와서 다음 엄티모 다니면서 다 밀고 있어요. 일단 미드 나까 재미없어. 왜 갔어? 연계 플레이에 맞다. 피스타 저거 잡힌 것 같죠? 네. 칸나가 허리를 피스타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드레드 리신 쪽. 이러면은 리신 전선이 일단 뚫려가지고 살짝. 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그쵸. 자, 이러면 미드도 못 밀고 드래곤도 뺏길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빙강까지는 분명 플레이가 좋았었는데 이게 딜라이트가 결국 볼게. 오리도궁 오리 노플 오리 봐봐 오리 노플
깍깍깍깍용 여기 있으니까 게임이 유지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본대 쪽에서 근데 미드 오리 하나가 빠져 있어요. 너무 쉽게 내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칸나도 미드 밀리면은 압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1-3-1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래, 칸나 무시 알죠. 그냥 발언만 맞고 잘 뚫리지만 않으면 내가 게임 다 터트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못 막는다 트리니. 못 막으려고 그래.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본대도 힌 네. 내줬어요 지금. 네, 상대의 즉각 잘 노려가지고. 맞습니다. 뭐 빅토리도 위쪽에 있고. 누가 너무 많이 큰데요? 네. 한타? 그래서 갑자기 회전배기! 급없다! 근데 거리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칸나한테도 시간이 좀 벌리는 예. 건데 버텼어? 문제는, 버텼어! 문제는 지금 드래곤이 코앞이고 그러니까 칸나 드레드가! 근데 이거 십자호거든요? 내려오고 있고 칸나? 네, 네. 칸나가 왔으니까! 네. 옆구리로 칸나 죽어요! 칸나가 끊었어요! 칸나가 근데 버텼잖아요 넘어갔고요! 그리고 모건은 실제로 잡았고! 공개했는데 5초 돼야 돼요! 모건이 칸나래! 5초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5초 끝나면 끝나면 출격격투! 락캣! 빨캣! 자 2대1교환입니다 현재 세 명인데 그래서 세 명이 세 명인데 딜러들이 있다 호스가 앞에 없어요. 레오나가 그런 상황이죠. 네 한번 무죠. 네, 이건 누군가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러면 뭐 레오나가 보통은 소식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인원수로 좀 밀고 나가야죠. 그래도 네 명인데 맞죠. 알리도 궁극기가 없으니까 네 있으면 잘 모르겠고 그냥 드래곤 먹고 싶겠죠. 예. 앞에 한번 구경권도 지금 암흑 속에 있긴 합니다만 징크스 쪼오 비가 징크스 아니 원래 아래쪽 시야는 그브가 아래쪽 밀고 있으니까 안전 시야로 알았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브 어차피 순간이동 없고 네. 바론 죽겠다는 판단 같아요. 아 그러면 일단 빅토르가 아니면 그냥 수비를... 드레드 빼서 예 드레드 빼서 이거 갖거든요. 잘 껐으니까 이거 만약에 드레드가 뺏으면서 그레이브드가 밀고 들어가면 그 딜라이크 그러니까, 마카로 준비 중 어디 일로 와. 예, 예. 예 내가 그런데 과연 딜라이트 블록킹 위험해. 실패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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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었어요. 예. 체력 5! 자, 그렇죠. 끝까지! 근데 다 죽으면 또 애매하거든요? 네. 다 죽으면 왔어. 또 애매해요. 다 죽으면 이게 그분도 더 밀기 좀 애매해서 네. 그분은 억제기는 밀었는데 그러니까요.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아직 있어요. 예. 지금 마이너스인데 저거 그래도 진짜 진짜 보니까 예. 검토를 뽑아야죠. 잡을 생각? 딜라이 한번 밀어냈고 칸나가 없어가지고 와 뜨거 오늘 좀 무서워요. 4대5였거든요 4대5 4대5 라바 앞으로 네. 라바 앞으로 도망갈 수 있는 피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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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네 빨리 넘어가 피에스타입니다. 네 피에스타 넘어가야 돼요. 모건이 돌아요. 모건이 돌아요. 잘못하면 다 네 모건 부대는 당연히 있고요. 모건이 잘못 들고 뛰어옵니다. 이후에 꼬대 걸리면은 이게 아 그리고 아직 안끝났어요. 아 걸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엄청 잡아냈고요. 바이탈이라도 살아야 돼. 드레드가 마크맨도 있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드레드 그래도 근데 빨리 가 드레드 드레드 하나 오! 저게가! 바이탈! 바이탈이! 아니 세상에 와 대박! 와! 바이탈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뺐어요. 할 말은 있다고 했었고 라이벌부터 네 서로 뭐 그런 캐리 있는 챔프들 풀템전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맞죠. 엄티가 조금 깊숙합니다만 진짜 먼저 보였어요. 그냥 저렇게 돌리고 나면은 일단 버티는데 네. 칸나가 왔거든요. 리시 엔트드 그리고 칸나도 위험해요. 칸나도 위험해요. 칸나 뒤로 빠졌나? 칸나 분노 드리블 네. 5초 네. 지난 와 드리블 좋아요. 드리블 좋아요. 드리블 좋아요. 자 되면 지크스 네 지크스가 일단 지크스 앞에 일고 시작이 나거든요. 지크스 시작한다 업디밖에 없습니다. 바이탈 네 고 앞으로 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농심 레드 포스 야 아니 칸나의 마지막 그 드리블 드레드와 칸나가 결국에 해냈어요. 맞습니다. 상대가 진짜 왈리 버티니고 뭐고 간에 그브 리신도 오래 버티면 그만이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핑퐁 수단이 없는 조합인데 네. 그 어떤 드리블 몸짓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남은 선수 나오려면 20초 걸리거든요. 아 농심 레드 포스 야 이거를 해줄게. 그렇습니다. 바이탈의 스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야 농심 레드 포스 치즈 올래 타고 올래? 천천히 봐 천천히 스크린 딱 갈려있어요 이거 딜러. 아 너 차봐 너 못 다냐 진영아? 아 초석에 있어. 나 솔라리 있거든. 트린 노공 트린 노공 공 살짝 볼 수 있고 괜찮은 거 같은데. 트린 잡았어. 왜 볼게 어
앞에 잡았어. 앞에 잡았어. 네, 잡을 끝나. 잡을 끝나. 잡았어. 왜대로 왜대로 왜대로. 아, 끝났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1대1대1 이거지. 들었다. 어, 한 판 이기기 왜 이렇게 빡세는데. 어, 믿어. 소리. 자, 떨려 갖고.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브레이브즈 인정. 그 다음 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우승 3패까지. 야! 칸나는 쉬지 않았어요. 라인에 도착한 순간부터 안 쉬었습니다. 왜? 그냥 하는 중에. 그리고 때로는 미끼가 돼서 드리블도 하고. 아, 물론 브래디 브리온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거의 이게만 했는데. 아니, 이게 두 번 아니었으면 솔직히. 맞아요. 5회 그거 초강력 그거만 아니었으면 아,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본대 쪽 심도 그렇고 괜찮았거든요. 아, 발은 아이콘 네. 두 개 붙어있죠. 농심 레드부스에. 네. 아, 이게 저게 반대였다면. 그렇죠. 이게